세월호 10주기 진주지역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진실, 다함께 안전사회로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해 우리는 기억하고 행동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월호 진실 찾기 진주시민 모임은 10년 동안 진주시민들을 만나서 세월호의 진실을, 세월호의 참사를 기억하자고 시민들을 만나왔습니다. 간혹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제는 잊을 때도 되지 않았느냐. 이제는 지겹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사실 이런 말들은 다시 한 번 더 아픔을 빗으로, 아물지 않는 상처를 빗으로 찌르는 것만 같아 많이 아픕니다. 전쟁이나 재난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빌미로 보호해야 할 사회 구성원을 도리어 희생시키고 억압하고 통제해온 혹화의 민낯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잊어야만 할까요? 건강한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진실 다 함께 안전사회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2014년의 봄은 시간이 흘러 2024년의 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10년이나 흘렀으니 당연히 세월호 참사는 해결이 된 줄 알았습니다. 겉으로만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10년이 지난 다음에 압니다. 지금까지도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되지 않고 세월호의 정확한 침몰 원인조차 모른 채 1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10년입니다. 충격과 슬픔의 그날, 온 국민이 무고한 죽음을 생중계로 지켜보며 무력함에 가슴치고 몇 날 며칠을 눈물로 흘렸던 참사의 그날, 10년이 흘렀습니다. 진상규명을 약속했던 대통령이 두 번 바뀌었고 국회도 세 번이 바뀌었습니다.